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철입니다. 이 잠깐 카페에 왔는데 요 80년대 감성이 보이는 물건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예, 보시면 옛날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자동차 잡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오래된 80년대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 금성이, 지금 LG가 옛날엔 골드스타 금성이었죠,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카세트가 보이고요. 이쪽 뒤편으로는 이제 옛날 소니 휴대용 테레비입니다. 이거 정말 보기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메가 워치맨, 이것도 소니 거고. 옛날 라디오들. 와, 이거 정말 고색 창연하죠. 이거 카세트, 스테레오 카세트 녹음기. 이거 이제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여기는 그냥 다 이런 걸 전시해 놓으셨어요, 카페에. 와,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아버지가 80년대에 직장에 가시기 전에 라디오 아침에 들으셨거든요. 그 모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야, 여기 보시면은 다 오래된 것들이죠. 와, 이거는 지금도 작동이 되네요. 옛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썼던 브라운관 TV들. 전부 저건 삼성. 이것도 삼성. 아, 이거 재밌습니다. 이건 옛날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오락기계. 이게 그러니까 80년대에 쓰던 오븐인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맞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와, 이건 진짜 고색창연한 건데. 이건 이제 일본 잡시고요. 여기 보니까 옛날 이게 라디오죠, 이게 전부. 제너럴 일렉틱에서 나온 거. 이게 미제네. 이게 아마 기계들이 오래돼서 이제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와, 이것도 옛날에, 예? 비디오 카메라죠? 옛날엔 비디오 카메라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이건 이제 토머스 오토바이. 이거는 파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세일해서 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가격보다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슈퍼마리오 게임입니다. 이거 이 게임 지금도 뭐 구할 수 있긴 한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